다음에 여러분들 드디어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완전한 합당을 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창당 두달 만에 민주당에 흡수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177석으로 거대 정당이 됐습니다. 여기에 조정훈 그리고 용해인 당선자도 원래 소속인 정당으로 들어가서 양정숙 당선인은 현재 제명됐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177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조정훈이나 용해인 이분들도 민주세력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주당과 같이 정책 연대를 할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180석 이상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왔냐?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60% 70%까지는 봤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대 이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반까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태까지 70대 이상은 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넘지를 못했는데 지금 70대 이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반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연령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지금 기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70대 이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8.3% 상승한 55.2%, 부정평가는 34.6%.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70대 이상 여태까지 무조건 적인 어떤 박근혜를 지지하는 60% 이상이 항상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반대를 지지했던 언론이 제대로만 살아남은 우리나라 70대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그러지 그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조중동과 이런 우리가 언론 개혁만 해낸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딱 90%가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건 취약국에 1200억 원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여러분들 세계 보건총회 기조연설, WHO 기조연설이죠. 백신 치료제.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백신 치료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저는 이 말에 여러분들 뜻을 어떻게 봤냐면요.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대통령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전 세계의 인권을,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나라는 백신을 많이 가져가거나 돈이 없는 나라는 정말 돈이 없어서 백신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느낀 게 백신 치료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 저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한 공공재, 이런 말을 쓰셨어요. 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며 개발 시 국경을 넘는 공유를 제안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백신을 개발하든 간에 돈 있고 선진국들이 개발해 백신들을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잘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배가 아닌 우리 인류가 주신 선물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조중동이 문재인 어떤 지지자들의 문파들의 얘기는 저는 진짜 우리 인류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서 정말 보내주셔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인류의 보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얘기 잠깐 할게요. 안철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5.18 개헌론을 꺼내요. 딴거 없습니다. 안철수가 5.18 맞아서 5.18에 어떤 그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자. 안철수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담자라는 거는 사실 부고,
안철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권력기관, 대통령 권력구조의 개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자기는 외치와, 그러니까 자기는 외치와 국방을 맡는 대통령,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내각제.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왜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민주시민사회 세력의 대통령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안철수가 얘기하는 개헌은 겉으로는 민주화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담자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구조의 개헌에 자기가 동참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